얘들 안녕. 언니는 저번에 너희들이랑 같이 겨울 캠프도 지나가고 너희들이랑 같이 이번에 봉사를 했잖아. 그때 그 17기 민족사관고등학교 17기 윤지현이라고 해. 오늘은 너희들이랑 딱히 뭘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멀리서도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잖아.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너희들이랑 같이 책을 한번 읽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언니가 오늘 너희들이 책을 읽을 때, 물론 한국 책은 많이 읽겠지만, 영어 책은 언니도 어렸을 때 읽기 생소했고, 비교적으로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읽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언니가 이번에 되게 쉬운 영어 책을 하나 준비했거든? 근데 바로 이 책이야. 뭐라고 써 있어? Willy the Dreamer이라고 써 있지. Willy the Dreamer이라고 하면, Willy라는 이 원숭이 주인공이 꿈을 꾸는 거야. 자, 쇼파 위에서 앉아서 꿈을 꾸는데 바로 이렇게 하늘에서 떠 있지.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이제 꿈을 꾸는 내용을 다룬 책인데, 작가는 여기 보이다시피 앤토니 브라운이야. 이 사람의 특징은 내용이 되게 간결한 동화책을 많이 썼다는 점이고, 그리고 되게 그림이 예뻐. 그래서 언니가 준비했어. 자, 첫 페이지로 넘어가자. 자, 여기 한번 봐봐. 그림이 정말 예쁘지. 근데 여기서 한 문장인데, Willy Dreams 라는 내용이야. 여기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쿠션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Willy가 꿈을 꾼다라는 거지. 그치, 되게 달콤한 잠에 빠져있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장. 이거 뭔것 같아? 여기 Willy는 사실 없어. 무슨 내용이냐면, Willy가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Sometimes Willy dreams that he's a film star. Film star이 뭐냐면 이제 영화를 찍잖아. 거기서 영화 뭐 배우나 이렇게 movie star이라고 하면 거기서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윌리가 잠을 잤는데 그 꿈에서는 자기가 영화에 나오는 잘 나가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을 했나 봐. 여기 킹콩도 있고 뭐 맞네. 그렇지. 그럼 세 번째 뭘까? 이거 엘비스 뭐였지? 프리틀링 어쨌든 있잖아 그 기타 잘 치는 사람. 그래 읽어줄게. 월싱어. 윌리가 자기가 가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이제 쭉 자기가 뭘 꿈을 꿨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잖아. 다음 장 뭘까? 와, 윌리가 여기 있고, 윌리가 여기 있지? 윌리가 여기 있고, 여기는 엄청 커다란 몸집에 선수가 있네. 읽어줄게. Or a sumo wrestler. Sumo라고 하면 그 일본에서 우리 씨름하는 것 같이 하는 거를 그렇게 말 sumo라고 하잖아. Sumo wrestler이라고 하면은 sumo 선수를 말하는 거지. 자, 이 그림에서는 뭘까?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Ballet dancer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or ballet dancer, Willy dreams. 와, 윌리가 뭘 하고 있어? 조각상에다가 페인트를 하고 있지? 그래서 Sometimes Willy dreams that he's a painter. 때때로 윌리는 자기가 페인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다. 다음에 뭘까? 윌리가 여기 있어. 여긴 정글이 펼쳐지지. 정글이 펼쳐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새로운 사람들. 윌리는 원숭이인데 여기 사람들이잖아. 자, 윌리는 뭘 꿈꿨을까? Or an explorer. 그러니까 탐험가. 탐험을 했다는 거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자. 이 그림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 Or a famous writer. 윌리가 책을 쓰고 있지. 근데 옆에서 누가 막 구경을 하고 있어. 너무 잘 써서. 그리고 심오한 표정을 짓고 있지. He's a famous writer. 자, 그 다음. 윌리가 바닷속에서 상어들이랑 물고기들이랑 놀고 있네. Or scuba diver, Willy dreams. Scuba diver이래. Scuba diver. 다음 장. Sometimes Willy dreams that he can't run. 이번에는 특정 동작을 나타냈어. 자, 윌리의 발을 봐봐, 발을. 나무처럼 바닥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지? Willy dreams that he can't run. 이건 악몽이야, 악몽.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는데, Willy가 can't run away 하는 거지. 그러니까, Willy가 속상한 표정을 짓고 있지?
하지만 우리는 날 수가 있어. But he can fly. He couldn't run before, but he can.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못 달렸잖아. 하지만 여기서 fly를 할 수 있는 거지. 꿈속에서는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런 걸 표현하고자 한 책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와, 뭐야? 엄청 커졌다. He's a giant. Giant가 무슨 뜻인지 알아? Giant baby 이렇게 하잖아. 막 거대 아기 이렇게 말하잖아. Giant는 엄청 크다는 거야. 그래서 윌리가 이렇게 엄청 커진 거지. 너희도 그런 적 있지? 꿈에서 엄청 커져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때리고 뭐 골탕 먹이고 이런 적 많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있는데 윌리가 어딨어? 아, 여기 있네. 이렇게 조그맣게 있네. Or he's tiny. Sleeping. 이렇게 크거나 아니면 엄청 작거나. 다음. Sometimes Willy dreams that he's a beggar. 거지가 된걸 상상하기도 해. Or a king. 아니면 왕. 왕이 된걸 상상하기도 해. He's in a strange landscape. 그러니까 이상한 사막 같은 곳에 있다는 거지. 봐봐.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잖아? 나무에 바나나 담요가 걸려져 있고, 바나나 껍질로 만들어진 이상한 지형이 있네. Landscape는 지형이란 뜻이야. Or all at sea, Willy dreams. 바다. 보면, 인어가 있지, 인어. 인어가 있는 바다에 있는 걸 상상하기도 합니다. Sometimes Willy dreams of fierce monsters. Fierce monster이라고 하면 무서운 몬스터가 되는 걸 꿈꾸기도 합니다. Or superheroes. 그러면 superhero가 뭐야? 슈퍼맨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와, 윌리 생각에는 이런 사람이 슈퍼맨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He dreams of the past. 그가 어렸을 때 과거를 추억하기도 하였고, and sometimes the future. 미래에 자기가 무엇이 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대. 윌리가 자신의 아들과 부인과 같이 있네. 마지막이야. Willy dreams. 자고 있지? 어때? 첫 번째 표지랑 똑같지? Willy dreams, Willy dream. 이렇게 똑같지? 자, 그래. 이렇게 영어책을 읽는 거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야. 왜냐면 영어책은 오히려 한국 책보다 훨씬 쉬울 때도 있고 그림도 진짜 예쁘거든. 그래서 언니는 너희들한테 꼭 영어책을 한번 읽어주고 싶었어. 근데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책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면 여러 시리즈가 있으니까 언니한테 나중에 물어봐도 되고. 우리도 꿈을 꿀때 많은 꿈을 꾸잖아. 그런데 그런 건 언니 생각에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런 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에 언니를 만나면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어쨌든 오늘 언니랑 같이 읽은 책은 앤서니 브라운의 Willy the Dreamer이라는 책이었어. 그래, 언니랑 오늘 이렇게 같이 동영상으로 얘기해서 반가웠고 다음에 또 보자.